하이엔드 소금쟁이 이찬원이 교육비 문제에 공감. 본인도 학원을 많이 다녔다고 밝혔다. 4일 오후 방송된 KBS 이 신규 예능 하이엔드 소금쟁이에서는 자녀 교육비 고민 해결을 위해 두 팔 걷고 나선 짠벤져스 MC 이찬원, 양세형, 양세찬, 조현아와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의 활약이 그려졌다. 1억 모으기를 한다는 29살 소금쟁이 752 사연이 공개됐다. 돈을 모아야 했던 시기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냐는 질문에 양세형은 저도 비슷한 게 지인들을 안 만나긴 했다 라고 답했다. 양세형은 만나면은 계속 얻어먹을 수가 없으니까 안 만났고 정말 돈 많은 사람이 부르면 한 번씩 나갔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양세찬 역시 저는 동생들 전화 다 피한다. 선배들 전화는 바로 튀어나간다. 리액션 해준다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소금쟁이 치료는 주식으로 인해 큰 손실을 봤다고 말하기도. 이를 들은 양세형은 저도 예전에 치료처럼 주식 투자했을 때 돈에 대한 가치가 사라진 거다. 그래서 엄마 도베이를 따라갔다. 현금으로 일당을 받았다. 하면 돈이 가짜구나. 이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를 느꼈다. 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알바를 한다는 소금쟁이 치료는 물류센터 일을 한다고 밝히며 정말 힘들다.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들은 이찬원은 쿠땡이에요. 저 쿠땡 진짜 많이 했다. 최저 주잖아요. 9,860원지라고 말했다. 이찬원은 한 달에 80만원 벌었는데 병원비가 100만원 나왔다라고 밝히기도. 소금쟁이 8호는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부부의 사연이었다. 이찬원은 학원 많이 다녔다. 어머니가 등골 많이 휘었을 것 같다. 5살부터 피아노, 국영수는 기본이고 영재과학을 했던 기억이 있다 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한편 1985년생인 양세형은 누차싸로 데뷔해 코미디 빅리그로 이름을 알리며 리얼리티, 토크쇼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S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봤는데 단번에 붙었다. SBS는 공채 7기를 2003년에 뽑았지만 2004년까지 공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양세형은 2004년도에 편입된 듯하다. 미성년의 나이로 후배 박규선과 함께 상경해서 대학로 박승대 홀에서 공연. 2004년 엠넷 뻔뻔 개그쇼에서 전무후무하게 5주 연속 우승하며 남다른 아이디어와 센스로 실력을 인정받았으며 곧 2004년 11월 11일 일회성 코너인 목숨 걸고 과외하기로 데뷔하였다. 거기서 당시 고3이었던 박규선과 코너를 진행하면서 관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어냈다. 그 기세로 2005년 SBS의 웃음을 찾는 사람들 화상고로 지상파에 무섭게 떠올랐다. 이때 그의 나이는 21살로 당시 우차싸에서 떠오른 신성들 중에서도 가장 막내였다. 한마디로 우차싸가 개그 콘서트를 누르고 압도하던 시절, 그 가운데에 있었던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신인이었다. 함께 화상고를 진행했던 김기욱, 박상철, 권성호가 SBS 7기였고 양세형 또한 그 기수라고 알려졌다.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간판 프로이 화상고와 그의 못지않게 유행을 선도했던 신인의 한계, 몽키 브라더스, 비트보이즈 등으로 인기를 누린 양세형은 23살의 나이로 군입대를 한다. 갑자기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터 많이 생각했다. 어차피 다녀와야 할 군대라면 빨리 다녀오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에 자원했다. 고입대를 앞둔 소감을 밝힌 양세형은 2008년 7월 말 군에 자원했으며 신체검사 1급 판정을 받고 8월 12일에 현역으로 훌쩍 입대한다. 그렇게 백마부대에서 보병으로 훈련받다 상병 때 홍보지원대로 전입가게 되었다. 그러나 전역 후 그가 돌아올 곳은 없었다. 유일한 자신의 무대였던 우차싸가 폐지된 것이다. 게다가 개콘은 KBS 공채만 받는 엄격한 시스템이고 MBC는 코미디가 위태로웠다. 안타깝게도 많은 개그맨들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너가 없어지면 다른 스케줄이 없었고 양세형 역시 라면 하나로 하루 끼니를 때우며 유일한 스케줄은 가끔 들어오는 도전 천 곡이었다. 양세형은 9번 출연에서 9번 1등을 하고 9대의 로봇 청소기를 받는 쾌거를 이룩한다. 이후 코미디 빅리그에 정착하였다. 양세형은 코미디 빅리그의 초창기 멤버로 구분된다.
시즌 1 당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해 바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나이도 게임 페인의 유행어 자리주삼 등을 앞세우며 시즌 2에서부터 이름을 알렸다. 직업의 정석 양세바리는 게임 페인 버린 자식에 이어서 현재 방송에서도 많은 거론이 되고 있는 캐릭터다. 무한도전 너의 이름은에서도 양세형의 이름은 모르지만 그의 앞에서 바리바리 양세바리 애블바리 색더바리의 춤을 추는 할머니가 있을 정도의 위험이랄까? 양세형의 라이벌은 양세형이다 할 정도로 양세형이 이끄는 코너는 모두 순위권에서 놀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양세바리는 독보적이었다. 이때 함께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BJ 강속구는 현재도 자주 쓰이고 있는 유행어 질이고요. 오지구요를 탄생시킨 캐릭터이다. 홍보지원대 출신이지만 휴가 일수를 적게 받은 병사여서 욕은 먹지 않을 수 있었으나 2013년 연예인 불법 도박 사건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연루되어 우차싸이 코미디 빅리그에서 모두 하차하고 자숙하며 지내게 되었다. 이후 5월 18일에 코미디 빅리그에 복고했지만 우차싸는 복고 없이 그대로 하차하였다. 박나래, 장도연, 양세찬과 함께 윤정수를 대신해 출연하게 된 라디오 스타 사랑과 전쟁 회차로 지상파에 재입성했고 이 에피소드에서 역대 최고 시청률 10%대를 찍을 정도로 화려한 입담을 뽐냈다. 데뷔하자마자 주목을 받았으나 홈그라운드였던 우차싸의 몰락 이후 대중들에게 순식간에 잊혀가던 입장에서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다시금 자리를 잡고 이 방송분을 통해 버라이어티계로 입성하기 시작한 셈이다. 이후 무한도전의 고정 멤버가 되는 등 자타공인 2016년 가장 핫한 개그맨에 등극해 활발히 활동했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양세형이 출연하는 방송이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린다는 점이다. 방송에 임하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깐족거리고 개구쟁이 같은 목소리 톤을 지니고 있어서 방송 분위기를 밝게 한다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문제는 정작 본인은 공격을 받았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며 정색하는 모습이 상당히 자주 보인다는 것이다. 얄미운 캐릭터로 유명한 방송인들은 많지만 이들도 망가져야 할 땐 망가지며 깐족되다가 역관광당하는 것도 개그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양세형은 자기가 당할 땐 정색한다는 게 문제 때문에 양세형식 개그가 불쾌하다는 비판 의견이 많다. 스스로도 이 문제를 아는지 무한도전 면접의 신특집에서 북한은 성질 죽이기라는 책을 보며 고쳐가고 있다 고 밝혔으나 무한도전이 끝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상술한 대로 여전히 방송 태도가 고쳐지지 않아 그에 따른 비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16년 7월 23일 무한도전 분쟁조정위원회 편에서 개그맨 김현철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 박명수랑 쪼쪼 댄스 저작권 조정 컨셉으로 케미를 잘 살렸고 MC 유재석 및 다른 멤버들 또한 적절한 멘션을 섞어가며 레전드를 찍은 회차다. 퇴장하면서 유재석이 아쉬우니 김현철에게 쪼쪼 댄스로 나가달라 요청했는데 에이 됐어 무슨 하면서 문 안 열리는 척 마임 개그를 선보였다. 주변에서도 웃으며 깔깔대는 순간에도 유일하게 양세형이 정색을 하며 충분히 밀면 된다는 걸 아실 텐데요 라고 갑분싸하게 만들었다. 김현철은 이에 재치있게 밀다가 넘어지는 식으로 분위기를 다시 살리긴 했으나 양세형은 언제적 개그를 하냐라는 표정으로 한숨까지 선보이면서 비난을 많이 받았다. 꼰대의 채널의 밥묵자 분량 중 같이 출연한 송병철을 포함해 유일하게 영상이 내려간 개그맨이다. 김대희에게 상추 대신 휴지로 고기 쌈에서 건네준 장면이 문제가 되었다. 애초부터 양세형식 개그대로 시종일관 김대희를 괴롭히는 듯한 장면 연출 후에 이와 같은 장면이 활용점 전격으로 연출이 된 터라 지나치게 가학적으로 보이는 바람에 비판이 커지고 영상이 내려갔다. 2021년 8월 20일 집사부일체 방영분에서 도쿄올림픽 펜싱 남자 대표팀 선수들이 출연했는데 여기서 조각 같네. 김정환 선수 빼고 라는 품평 발언을 하여 구설에 올랐다. 이에 대해 상술한 문제와 맞물려 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크게 형성되었다. 큰 문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예능인으로서 비호감 이미지의 누적은 치명적이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